야, 너 어디야? 이제 가려고. 너는? 나 도착. 야, 너 방학 때뭐 하는 거 없지? 없는데 왜? 우리 여름 수련회 가자. 오, 여름 수련회 좋지. 근데 내가 그때 여행을 갈것 같아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방학 때 하는 거 없다며. 아이, 알잖아. 나 피라서 갑자기 막 일정이 생길 수도 있어. 아이, 일단 만나서 얘기해. 아니, 왜못 가는데? 내가 전에 했던 알바 대타를 할것 같아가지고. 너 어제 잘렸다며. 다른 데서 했어. 알바 빼면 되잖아. 에이, 그래도 하기로 한건못 빼지. 내가 대타 보여줄게. 에이,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. 근데 나 진짜 거기 가긴 어려울 것 같아. 또 뭔데? 내가 사실 그날 남친이랑 만나기로 했어. 그래서 그래. 너 남친 없잖아. 생길 수도 있잖아. 네가? 내가 그날 배가 아플 예정. 내 생각엔 넌 그날 건강할 예정. 그때 사랑니가 날것 같아. 너 사랑니 다 뺐잖아. 학교법 보러 가야 되는데. 왜 왔어?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데. 왜 이래? 우리 집이 그때 이사 간다며. 수련회를 집 근처에 산다며. 어딘 줄 알고? 방탄이 공연하러 온다며? 말해, 방탄은 무교거든. 우주 어딘가 있을 네 남친들 찾게 된다며. 내 남친 거기 있대? 마지막으로 네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? 그게 대체 뭔데?